예, 반갑습니다. 453번 문제. 아우. 힘드나요? 아니, 안 힘들죠?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면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요. 오케이? 항상 꼼꼼하게 반복. 오케이? 453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때 한 근이 다른 근의 두 배인데. 한 근이 뭐 1이면 다른 건 2배, 2. 한 근이 2면 한 근은 4. 한 근이 3이면 한 근은 6. 뭐 이렇게 됐네. 그렇죠? 그러면 이 근이 1인지 2인지 3인지 알아볼라? 몰라. 그럼 알파로 잡을까? 그럼 다른 근 왜? 2배니까. 2알파가 되겠죠. 한 근이 알파면 한 근이 2알파가 되죠. 이게 포인트지.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그럼 한 근은 알파라 나오면 다른 근은 2알파. 한 근은 A로 나오면 다른 근은 EA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아주 저렴하게 됐네. 저렴하게. 어? 치프인가? 싸다? 싸다가 치프야? 비싸다가 익스펜시브? 맞나? 모르겠어. 보자. 근과 대지 관계.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그럼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2알파라고 했지? 두 근의 합. 두 분의 합은 1분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부호 반대, K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1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더 이쁘셨다? 그럼 3알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두 분의 곱.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2알파라고 했지? 두 배니까. 2알파. 두 분의 곱은 1분의 2. 2가 되는 우리 친구. 그래서 2알파의 제곱은 2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알파라고 할 수 있네. 알파. 알파는 꿀마 1이네. 오케이? 그럼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1일 때, 1을 대입해. 그럼 3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가 되대, 우리 친구? 2가 되나? 어우, 쏘리. K는 4가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이 K값이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장윤정이 안 돼요, 안 돼. 재미없죠? 예, 네, 재미없어. 자, 알파 2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가 됩니까, 친구? K는 2가 되죠.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만족하네요. 만족해요. 네, 답은 K는 2가 돼. 됐나, 우리 친구? 너무 쉬웠지? 여기서 포인트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2알파로 잡고 근과 대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마지막 자연수 K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음수니까 안 돼요, 안 돼, 장윤정. 이놈은 됩니다. 예.